안녕하세요. 사운드 비기너입니다. 오늘은 BTS의 다이너마이트에 사용된 EP 사운드를 카피해 보겠습니다. EP 사운드는 사인파형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저는 사인파형 중에서도 배음이 약간 있는 아날로그 비디 사인을 골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니즌과 디튠을 적당한 값으로 세팅하고 오실레이터 B에도 같은 파형을 골라서 마찬가지로 유니즌과 디튠을 조정한 후에 옥타브는 하나 올려주고 볼륨은 낮춰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WT 포지션과 와프 메뉴를 활용해서 배음을 약간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오실레이터 A에 WT 포지션 노브를 올려주면 파형이 약간씩 변하게 됩니다. 이 노브를 11시 방향 정도로 세팅해주고 그 옆에 와프 메뉴로 넘어와서 FM From B를 선택한 후에 10시 방향으로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엔벨로프 E를 Decay 540, Sustain 30, Release 430의 값으로 설정하고 FM From B에 걸어주겠습니다. 오실레이터 B 와프 메뉴에서는 밴드 플러스 마이너스를 선택해서 1시 방향으로 올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벨로프 1으로 가서 Decay 1110, Sustain 마이너스 10, Release 837의 값으로 세팅해 주겠습니다. 보통 EP 사운드는 엔벨로프 1의 모양이 이 모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엔벨로프 E와 필터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필터는 MG로 12를 그대로 두고 오실레이터 B도 활성화시켜준 후에 컷오프 140, 레조넌스 20, 드라이브 10의 값으로 세팅해주고 엔벨로프 E를 각각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팅하면 사운드의 톤을 살짝 바꾸면서 소리를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FX 탭으로 넘어와서 다양한 이펙트들을 걸어주고 마지막에 하이컷 필터를 한 번 더 걸어주는데 컷오프는 12시 방향 그대로 두고 LFO1을 이런 모양으로 만든 후에 엔벨로프 모드로 바꿔주고 컷오프 필터에 걸어서 이번에는 하이컷이 앞에서 사용했던 필터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두 개의 필터가 충돌하면서 또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이펙트들을 추가적으로 걸어줌으로써 사운드의 완성도를 높여주었습니다. 정리해보면 EP 사운드는 사인파형을 선택해서 엔벨로프 1의 세팅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엔벨로프와 LFO, 필터 컷오프를 잘 활용하시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BTS의 다이너마이트에 사용된 EP 사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해서 여러분들만의 새로운 EP 사운드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